뭐 하는 거예요, 형님? 아, 진짜. 기적적으로 지연돼서 우리 살았다니까, 진짜. 간다. 예. 형, 휴게소 언제 생각 한 번만 들어. 휴게소 언제 생각 한 번만 들어. 휴게소는 언제 들어요? 거기가 없어가지고. 이거는 내가 하면 안 웃기고 형이 해야 웃기다니까. 어디 갔어? 옆에 있잖아요. 아유. 아이고. 바다 날씨도 좋네. 홍콩인데 홍콩. 어떻게 도전해봐요? 근데 그거 뭐 물에 잠수하는 것만 하는 거 아니야? 스킨스쿠버 해본 적 있어요? 없어. 그냥 스노클링만 켜고 들어가봤잖아. 납을 차야 돼, 배. 납 한번 차봤지, 옛날에. 납 찼다가 죽을 뻔했지. 아니, 가봐 말아. 아니면 여기서 찍던가. 이 근처에서 뭘 먹고 찍던가. 아니면 지금 절로 가보든가. 시간이 되면 가보고. 이 형은 3시 40분까지는 와야 되는데, 내비상으로는 지금 3시 40분이 아니라 4시 7분으로 찍힌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가? 안 되는 걸 왜 물어봐? 답답하네. 근데 나보고 아까 25분 일찍 도착해도 뭐라는데, 지금 25분 늦게 도착하는데 뭘 가봐. 가보나 말하지. 형이 봤을 때 불가능해요? 불가능이지. 지금 30분 어떻게 빨리 가. 차도 이게 그럼 좋은 차도 아니고. 아. 스킨 스쿠버인데 그 상어랑 같이 스쿠버 하는 거거든요. 아니 그럼 가지 마. 예. 나는 안 갈 거야. I know you're waiting till the morning comes my back. I just wanna be alone to feel free tonight. Told you so many times. 고기가 있는데 어떻게 들어가 고기를? 아쿠아리움이. 아씨 안 한다고. 그럼 상어. 야 상어 있는 데를 왜 들어가는데? 상어가 있으니까 들어가요. 아예 안 들어가요. 플랜 B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기게임의 밀키 꽈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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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배는 배는 고파요 안 고파요? 나는 아침에 9시 반에 나오면서 네. 조금 먹었어. 아 근데 배고파 죽겠지? 지금 벌써 한 3시가 다 돼가니까 걔 뭐 가다가 네. 맛있는 거 있으면 먹고 네. 뭐 상어가 잘 됐어 오히려 상어가 있다며 시간이 안 맞아서 지금 오늘 거기 못 갈 것 같으니까 네. 요거는 제가 이제 유튜브 찍으러 말고 그냥 돌아다니다가 아 여기는 형이랑 오면 딱이겠다 눈도장을 찍어 놓은 곳이죠 여기는. 아 지금 가는 데가? 네 어. 맛이 조금 뭐라 그래야 되면 좀 익숙한 맛? 아 음식점? 예, 예, 예. 아 찍 한 번도 찍은 적이 없어? 한 번도 찍을 수가 없어요 어. 형이랑 가면은 딱 맞아요 어. 형이랑 가면 딱 맞고 다른 사람이랑 가면은 뭔가 이게 안 어울리는 그런 집이에요. 메뉴가 뭔데? 굉장히 오랫동안 먹어본 듯한 그런 또 음식 그 다음에 익숙한 음식 그 다음에 그리운 음식. 그리운 음식이 없는데 너무 많이 먹어서 나는 향수가 그려지는 음식도 있잖아요. 아 다시 한번 저 음식 한번 먹어보고 싶다. 거기 사장님하고 짜고 또 거기다 향수 뿌려놓는 거 아니지? 음식에다가 향수를 뿌려놓는다고요? 향수가 나는 음식이라네. 아 옛날 향수가 나는 음식이다. 뭐 이상한 거. 와, 그냥 거짓말 아니라, 야 이런 데가 어떻게 있을 수가 있지? 방송에도 안 나오고. 예, 진짜 마치 누가 형이랑 나랑 가서 찍으라고 일부러 그 가게를 차릴 수는 없는데 일부러 그 가게를 차린 듯한. 느낌이 쎄한데 음식점에 네. 뭐 향 냄새 뭐 거의 똥돼지 키우는 데 아니야? 만약에 그 사장님이랑 내가 짰다. 이거를 주작해서 내가 거기를 형을 데려갔다 그러면 개그맨 생활 유튜브 생활 은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케이 네.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가 맞지. 네. 뭐. 근데 이 부분은 갑자기 편집시키고 야 이거 무슨 향수가 나냐 그러니까요 제가 옛날 향수 맛이 난다 그랬잖아. 근데 궁금하네. 아 이거 뭐 사전 협의도 안 됐어요. 그리고 지금 뭐 갔을 때 손님이 얼마만큼 있을지도 몰라요. 에? 뭐 가보고 뭐 네. 모르고 가니까 궁금하네. 가게 간판만 봐도 유튜브를 위해서 만들어진 오래된 집이구나. 아. 아주 오래된 집.
자꾸 뭔가 이상한데. 자, 도착했습니다. 지금 배는 어때요? 그렇게 고프진 않아. 그럼 향수만 약간 느끼자고요, 그러면. 향수를 얘기하니까 아이디어가 없었는데, 아, 다음에 향수를 한번 써야 되나? 그거 잘못 먹으면 가는 거야, 사람. 여기인가? 어디 갔지? 여기, 아, 한 블록 더 가야 되는구나. 야, 여기 있다. 아, 여기 있다. 이게 진짜 일리 없어. 내가 간판일 줄 알았어. 뭔가 멀리서도 보이네. 야, 진짜 대단하다. 형, 지나가다 언제 봤는데 이런 걸. 아니, 메뉴가 아니고 간판이구만. 아, 진짜 대단하다 진짜. 들어가기 싫어. 왜요? 니 진짜 대단하다. 아니, 이걸 언제 보고. 야, 뭐 옛날 향. 내가 근데 간판일 줄 뭐, 뭔가. 야, 진짜 대단하네. 저기서 좀 먹자고요. 난 전 좋아하지도 않아. 그리고 전 부치는 부인인데 왜 부치는 자를 저렇게 조그맣게 나하고 전 부인이라고 돼 있어. 아,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가게는 어디에요? 스쿼트. 스쿼트? 아, 머리 깎는 거? 네. 아, 남동구에 있네. 저희는 전 부인 만나러 왔습니다. 예.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아, 진짜 짜증난다. 야, 내가 전 부인 알지? 알죠. 이혼하셨다가 알죠. 뭐 어때요, 뭐? 아니, 이거 구독자들이 재밌어 할 것 같아. 아, 그죠. 저도 그냥 죽여보거든요. 앉아가지고. 아니, 미친 것도 아니고 메뉴가. 아, 아니, 어디 뭐 향수가 느껴지는 데가 있다고 하더니 전 부인. 아, 향수가 많죠. 아니, 오면서 뭔가 이상하더라고. 미치고도 아니고 진짜 씨. 사람. 야, 내 이런 걸로 놀리지 말라 그랬지. 제주도까지 와가지고 이런 언제 지나가다 봐놔가지고 또. 내가 저기 옆에서 오는데 불이 켜져가지고 저 옆에서부터 보고 내가 안 따라왔지 내가. 들어가서 좀 먹을까요? 아니, 왔으니까 먹고 가. 지금 다른 데 문 연 데도 없어. 3시부터 5시 브레이크야. 브레이크라고 써있잖아. 전 부인이 마음을 안 열었습니다 형님. 아우, 난 안 먹고 가는 게 좋아. 전 부인에게 문전박대 당했습니다. 대단해. 야, 샴푸는 셀프입니다. 어떻게 머리 한번 깎고 갈래? 아니, 머리 자르는데 오래 안 걸리나? 형도 한번 자르고 나도 한번 자를까요? 야, 온 김에. 그거 자르고 뭐. 전 부인한테 문전박대 당하고 꾸미기 시작하는 단양 똥띠. 너 일부러 차 여기다 세워놨지. 이쪽으로 가면 보일까봐. 머리가 엄청 좋아 보면. 아니, 어쩐지 저기 멀리다가 세우고 오더라고. 여기다 대면 형 바로 볼까봐. 야, 아버지나 모시고 가, 아버지나. 아, 내가 저거를 저기 옆집인가? 옆옆집에서 밥을 먹고 저걸 딱 보는데, 와, 오마이갓, 하느님, 저에게 이런 아이디어를 주시는군요 하면서, 저 자리에서 내가 진짜 아유. 5분 동안 얼마나 웃었는지. 세상이 아이디어를 주잖아요, 세상이. 김치전, 해물파전인데. 아이, 그건 난 몰라. 근데 사람들이. 그거는 사람들이 오해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거죠. 오해를 하게 네가 만들어 놓잖아 다. 네, 뭐. 야, 장판을 아니 간판 다 맞춰놓고 다 해놓고. 예, 네, 아이, 감사합니다. 아, 사장님. 예. 네. 해물전, 김치전 이렇게 생각을 하지 누가 진짜 전 부인할 때 그 전을 생각하겠어요, 맞죠? 많아요 종류가. 그러니까. 봐봐요, 형 혼자서 오버하는 거라니까요. 예. 네. 유튜브 강 아시죠? 네. 하다가 여기 그냥 싹 다 날리시는 거. 그렇게 해서 스킵 형과 그거 하지 마세요. 스킵 하는 예, 거. 예, 예. 아, 수상 스킵. 예. 아, 완전 진짜 찐 구독자시네. 어제 그 다 미는 거 아니에요? 아, 눈 감고 있어요. 눈썹을요? 아, 걱정이요. 다 미는 거 아니고요. 어? 눈썹이 좀 길고 짧아지거든요. 정리해야 될 거, 정리도 해드릴 거. 눈썹 없다. 하지 말라 그랬지. 저 제주도 오자마자 지금. 눈썹 사람... 정리도 해드리거든요. 오, 야. 옆에 안 넣어봐서 하나 넣어달라 했지.
한번 막 크게 박장대소해서 웃은 거 기억나는 거 있어요? 제 많아가지고. 제, 아 그래요? 살 놀리는 게 제일 재밌어요. 재밌어요. 딱 좋네. 자, 네. 머리가 또 죽입니다. 네. 야, 감사합니다. 아, 제가 맞죠. 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 진짜로. 아니 진짜 아니. 진짜 결제. 아니 제가 그냥 진짜 예. 계속 결제하려 했는데 예. 팬으로서 진짜 그냥, 진짜 해주시는 거라고 아, 진짜 안 받으신데. 아니 저희가 결제를 해야지 마음이 편합니다. 커피도 먹었는데. 아니. 자 그러면 감사의 인사 드리자고요.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아니 나중에는 오면은. 돈 꼭 받으셔야 돼요. 네. 가보겠습니다. 항상 주는 분이 계속 좋은 거 가보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사이드 재밌어요. 예, 예. 사장님 가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나중에 즐거워 오시고요. 예.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네. 한번 딱. 아니 다 아까 다 찍었지. 안녕하세요. 미키란촌 조카 예예예예언이에요. 예, 저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